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 서고 이동령.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동령 선생은 상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3파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통합임시정부의 내무총장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무대리,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영도했다. 김구도 백범일지에 금일의 오인을 잇게 한 이면에는 이동령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했듯이 선생을 부형처럼 떠받들었다.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 이후 항주 진강장사, 광주 유주기강 등지로 옮겨 다녔는데 임시정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선생이 있었다. 고난과 시련에 처했을 때마다 최고 어른으로 정신적 기둥이 돼 임시정부를 사수했던 것이다. 1939년 기강에 도착해 선생이 네 번째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김구와 합심해 전신내각을 구성하면서 강력한 항일전의 수행을 위해 광복군 창설을 서두르게 됐다. 방법으로는 군사관부의 양성과 함께 한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지역으로 가서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 조성환을 단장으로 황학수, 이준식 등과 청년공작원으로 구성된 군사특파단의 서원파견이었다. 섬서성 서원은 화북지역을 점령한 일본군과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었고 또한 20여만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서고 이동령 선생이 태어나신 곳 생가지다. 이후 일가는 1885년 17세 때 한성부 종로 봉익동 2-4번지로 이주하였다. 2005년 12월 생가지 보수 및 정비가 완료되고 생가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우물, 포토존 등 구조물이 구성되고 생가에는 안방, 사랑채 등의 옛 가구 및 인물 모형이 전시되었다. 건물의 배치 구조는 이음자형의 안채와 조금 떨어져 있는 일자형이 대문간채가 어울려 디귿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각줄을 사용한 납돌이의 5량 가구 구조이며 꽃처마 팔짝 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세 칸은 대청마루를 깔았고 양쪽으로 한 칸씩의 방이 있는데 안채에 좌우로 세 칸씩을 내어 방과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문간채는 서양으로 3량 가구 구조의 맞배 지붕 건물이다. 모두 5칸인데 가운데 두 칸은 마루를 깔았고 양쪽으로 한 칸씩의 방을 두었다. 안채에서 보아 북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대문이 있다. 사랑채가 있었으나 많이 변형되어 원형을 알기 어렵다고 한다. 외가리는 몸길이 91에서 102cm에 온몸이 회색이고 다리가 긴 황세목 외가리과입니다. 등은 회색 배와 머리는 흰색인데 검은색 줄이 눈에서 머리 뒤까지 이어져 긴 댕기를 이룹니다. 부리와 다리는 계절에 따라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띠며 못습지 논개울 하천하구 등 물가에 서식하는데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번식 후 일부 무리는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에서 월동하는 텃새입니다. 서고 이동령 선생은 1869년 9월 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에서 의성 군수 등을 지낸 교육자 이병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봉소, 호는 서고 독립협회 가입을 시작으로 언론 교육활동, 청년의 조직 등을 통해 개화민권,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이후 조국의 독립과 민권국가 건립에 전생애를 바쳤다.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연좌대모 투쟁을 벌이다. 옥고를 치른 후 북간도 용정촌으로 망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였고 귀국하여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1910년 다시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에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해외 동포들의 힘을 모으고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였으며 무오독립선언에도 참여하였다. 3.1운동 후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으로서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국호, 임시헌법, 관제재정, 민주공화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의정원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주석 등의 중책을 맡아 어려운 시기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셨다. 또한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당수로 정당통합운동에도 노력하였다. 1940년 72세를
일기로 급성 폐렴으로 중국 기강에서 서거 임시정부 국장으로 모셨고 광복 후 김구의 주선으로 유해를 봉환하여 사회장으로 표창공원에 안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유언으로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광복운동의 일원화를 남기셨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평생을 조국 광복과 민족 독립에 바친 이동령 선생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은 대동단결이었다. 독립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이념과 파벌을 초월한 민족의 대동단결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생의 높은 뜻은 과거의 지난 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통일의 과제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교훈이 되고 있다. 서고에 대한 당시 주위 평가는 한결같다. 백범 김구는 서고는 자신의 공은 숨기고 남을 칭송하는 경향의 미덕을 지닌 위인이었다라고 했다.